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매우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숙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성 게스트도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타리스트 분들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엔지니어 분들을 네.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듀서 K헤르츠님을 모시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닉 음악하는 K헤르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냥 스튜디오가 화사해지네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음악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하고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자로서도 일렉트로닉 음악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다면 어떤 식의 진행인가요? 네,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있고 에브튼 라이브 서티파이드 트레이너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또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뻔한 질문이긴 한데 분량 때문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나 영향을 받는 아티스트 분이 있으시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말하지 않고 스크릴렉스. 역시 뻔한 것 같긴 한데 저 그래도 스크릴렉스. 지산에서 봤어요. 와, 스크릴렉스 봤습니다. 우주선. 저랑 안 지 꽤 됐는데 그 센 걸 좋아해요. 센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락 페스티벌에 락 음악 하시는 분들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지산에서 지산이었던 것 같아요. 스크릴렉스가 헤드라이너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멋있는 공연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K헤르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메리스의 엔조와 오토비트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전에 기타를 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소 생소한 페달이었고 저랑 은총 씨도 이제 메리스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두 페달의 매력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K헤르츠님께서는 실제 필드에서 메리스 이펙터를 사용하시는 유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이렇게 퍼포먼스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모듈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사용하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영상에서 보면 기타도 그렇고 이렇게 일렉트로닉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디제잉 하시는 분들도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영상에서 봤을 때랑 직접 사용했을 때랑은 좀 이렇게 갭이 있어요. 사운드적인 갭이 있다기보다는 많이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타를 리뷰를 할 때 오토비트랑 엔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은총 씨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키보디스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K헤르츠님처럼 일렉 뮤직, 일렉트로닉 뮤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제잉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엔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나 은총 씨는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혹은 사운드, 톤을 바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듀싱이나 퍼포밍을 하시는 입장에선 엔조의 장점 혹은 이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확실히 사용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특성이 워낙 강하고 되게 유니크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 애라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으나 약간 조금 실험적인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신스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스 소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연습과 그러니까 미리
많이 조절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노이즈 같은 게 막 섞이지 않으면서 예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약간 대중적인 쪽에서는 뭐 씬스팟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진짜로 사운드 아트 하시는 분이나 좀 아니면 실험적인 뭔가의 소스를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이런 걸까요? 그 와우 페달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 이제 박자에 맞춰서 이 바른다는 개념과 이 박자를 또 벗어나서 그쵸? 컨트롤 그러니까 이펙터를 내가 사용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 페달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퍼포밍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프로듀싱 쪽으로 이제 사운드 샘플을 딸 때 어느 정도의 이 이펙터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약간 오해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일렉트로닉 뮤직을 하거나 디제잉을 하시거나 키보디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저희가 보는 메리스에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 타 리뷰 사이트에서 제공을 했던 사운드는 엄청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결과물이었다라고 네네. 판단이 되네요. 무대나 스튜디오에서 엔조를 사용할 때 이 세팅을 미리 해놓고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음악에 따라서 좀 노브 설정이 많이 변하게 하고 사용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에 따라서랑 그다음에 악기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금방 보여드렸던 이제 퍼포먼스에서도 네. 앞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손율이 나오는 부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이 모노 모드로 네. 모노 모드랑 그 다음에 드라이 모드로 왔다 갔다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했던 약간 지저분하게 막 노즈 낀 그런 느낌은 지금 패드로 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 먹는 게 완전히 다르고 또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뭐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알트 누르면은 그렇죠. 또 이제 다른 펑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진짜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고 얹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K헤르츠님께서 이 엔조를 가지고 시연을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기타를 가지고 리뷰를 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굉장히 몸치긴 하지만 춤을 추고 싶다. 춤을 추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흥분시키는 사운드가 좀 더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번 시연을 보고 그 메리스한테 좀 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때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엔조의 매력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타 시연으로만 보여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적으로 뭔가 접근을 잘못했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엔조의 그 사운드를 들려주고 뭔가 할 때는 뭔가 지금 케이르츠님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구성이라든가 그쵸.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좀 짜는 상태로 그러니까 차라리 뭐 네 마디면 네 마디 여덟 마디면 여덟 마디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녹음을 한 어떤 음원 소스를 들려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뭔가 실시간 이제 기타리스트로서는 뭔가 실시간을 만졌던 게 오히려 더 업혔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케이르츠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퍼포밍을 통해서 이 엔조의 기능이 이렇게 좀 다시 나갔다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메리사 문제를 하나를 해결한 거죠. 네, 그렇죠. 참 저희 이제 마음이 좀 약간 덜 무겁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으면 훨씬 또 멋있는 연주도 또 보여주셨을 텐데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네네네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엔조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자주 네. 와주세요. 요즘에는 이펙터들이 기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렉트로닉 뮤직에 잘 어울리는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은청이 통해서 연락을 나중에 서브디케이 그죠 애들 좀 묶어가지고 그거는 좀 오히려 컨트롤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메리스의 문제작 오토빗을 가지고 또 케이르츠님과 시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